콘텐츠 시장에서 압도적 위치를 자랑하는 웹툰 시장에 뛰어든 두 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먼저 이윤성 용사입니다. 만화가 웹툰 작가를 꿈꾸는 두 용사의 웹툰 업계 도전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은 용사들이 4박 5일간 체험을 할 웹툰 엔터테인먼트와 아카데미입니다. 그 설레임을 안고 기업의 대표를 만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범진 용사님, 이윤성 용사님. 네, 여기 잠깐 앉으세요. 네,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16년 동안 교육산업, 특히 이제 웹툰 교육을 주도적으로 지도해왔고, 그래서 또 엔터테인먼트까지 확장 발전된 이제 회사입니다. 네, 소속되어 있는 작가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대략 한 65명의 소속 작가가 있고, 또 저희 이제 웹툰을 직접 우리 저희 만드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위해서 한 20여 명의 작가님들이 계십니다. 웹툰 장르는 주로 어떤 쪽이 많이 있나요? 저희는 이제 다양한 장르를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로맨스 코미디가 좀 각광을 받고 있어가지고 그런 작품이 많고, 또 영화화 할 수 있는 드라마 같은 거, 드라마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 저희는 이제 그런 류의 장르들을 많이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같은 거 좀 사용해 본 적 있으세요? 원래 입대 전에는 포토샵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입대하고 나서는 이제 부대에서 타블렛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도화지나 노트 같은 곳에다가 이제 마카나 볼펜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왔었습니다. 우리 이윤성 우리 용사님은 어떠세요? 실은 그래픽 툴을 능숙하게 잘 다루지 못해서 종이나 공책에 대생하는 식으로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도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표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만화 산업은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로 인해 큰 폭의 변화 발전을 거듭해왔고, 이러한 발전의 결과물이 웹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웹툰 시장의 성장을 입증하듯 2019 경기 국제 웹툰 페어가 지난 5월 개최됐는데요. 기업이 주관한 페어라고 합니다. 수많은 플랫폼과 작가들의 참여, 그리고 웹툰에 관심 있는 대중들의 참여로 성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한 경제경영연구소에 의하면 2020년 국내 웹툰 시장 규모가 1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한국형 디지털 만화를 할 수 있는 웹툰은 최근 한국 만화 산업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러한 웹툰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웹툰 작가의 위상도 높아졌는데요. 이러한 웹툰 작가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이 기업의 업무입니다. 기업의 디지털 그래픽실에 들어선 용사들. 최신 사양의 태블릿 PC가 용사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맨날 그리고 싶을 것 같은데 이거 있어요. 용사들도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려보는데요. 현재 웹툰 작가와 미래 웹툰 작가가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한 곳인 것 같네요. 태블릿, 액정 태블릿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항상 얇은 판형 태블릿만 좀 보다가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본격적인 업무 체험을 위해 멘토를 만나기로 합니다. 분이 회의하고 계셨는데 어떤 걸 회의하고 계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작가님께서 연재를 하고 계신데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풀어나가셔야 될지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PD를 맡고 있는 김향지 PD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우리 작가님, 그래서 리셋터를 연재 중이신 한지우 작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실제로 뵙는 거 처음이에요. 아 정말요? 네. 4년차 정도 된 이제 연재 작가고요. 네. 작품은 3개 정도 연재를 했고, 지금은 이제 팀에서 월요일에 리셋터라는 이제 스릴러 판타지 장르 연재하고 있는 김지우라고 합니다. 데뷔 4년차의 웹툰 작가 김지우. 한지우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D사에서 스릴러 판타지를 연재하고 있는 인기 웹툰 작가입니다.
다시 웹툰 작가가 되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과를 네. 이제 재학하던 중에 작가들을 신규로 모집을 하는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전을 참여를 했고요. 보통 플랫폼 PD들이 거기 이제 올라온 공모전의 작품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컨택을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인 이제 데뷔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으로 보통 많이 데뷔 준비를 하시고요.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특이 케이스고요. 사실 작가님은 대학교를 다니시는 중에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만화 잘 그리시는 걸로 이미 유명하셨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데뷔를 하신 케이스고 네, 보통은 이제 첫 작품을 준비를 하시면 훨씬 오래 걸리게 되고 그 기간은 개인에 따라서 뭐 정말 저희 학원에 재원생 몇몇 분들 같은 경우 6개월 만에 되신 분들도 계셨고 길게는 뭐 2, 3년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조금 개인의 편차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웹툰 작가는 일찍 데뷔한다고 선착순으로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본인이 좋은 작품을 하고 싶은 작품을 얼마만큼 완성도 있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데뷔 후에 성공이 좀 판가름이 나는 것 같습니다. 웹툰 PD는 네.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작가님께서 최대한 이제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또 작품을 한 발짝 이제 떨어져서 봄으로써 작가님이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조언을 해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작품을 완성해야 하는 웹툰 작가. 마침 한지호 작가도 마감을 하고 있었는데요. 꿈에 그리던 웹툰 작가가 됐지만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마감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한 이제 압박감으로 다가오고요. 그림을 일주일에 한 60컷, 70컷 정도 그려야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외출을 못하고 계속 그림만 그려야 되는 게 조금 정신적으로 힘든 것 같고요. 밤을 계속 새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들이 일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몸도 정신도 충나는 인고의 시간. 달콤한 밤잠을 반납하고 외출의 유혹도 뿌리친 채 웹툰을 그리는 한지우 작가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저도 사실 데뷔를 할 때 1억 천금을 노렸는데요. 대박을 쳐서 좀 드라마 하도 되고 저 잠실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근데 내가 너무 그쪽에만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되게 되면은 조금 이제 하기 싫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말고는 딱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시장 자체가 본인이 잘하면 사실 드라마화도 되게 많이 되고 실제로 이제 잘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쪽은 굉장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마감하는 한지호 작가 곁을 떠나지 못하는 용사들 왜일까요? 웹툰 그리면 저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어시스트 없이 혼자 그리지 않나요? 내가 스케치까지 완료를 하고 컬러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시스트 분의 도움을 받습니다. 작가님하고 같이 작업하면 되게 욕망일 것 같은데 어시스턴트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이제 미스텍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색을 칠했는데 되게 막 휜 부분이 많이 나오게 튀어나오게 칠한다던가 하면은 사실 미스텍 어시를 맡기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잘 칠하시는지 꼼꼼하게 칠하시는지 그 다음에 손이 너무 느리지 않은지 그 정도를 이제 서로 맞춰보고 이제 맞는 것 같으면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0시간씩 계속 앉아서 작업하시면 건강에 좀 문제가 많으실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살라고 운동을 많이 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PD가 되시면 분석을 하면서 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작가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뭐 작품이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좋다, 별로다라고 말만 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감상 정도는 뭐 일반인 독자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상이죠. 하지만 이제 PD가 되면 분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웹툰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세요? 한 가지 속성만 두 개가 섞여 있는 예도 네네. 많은 것 같은데 로맨스랑 스릴러가 섞여 있거나 네. 지금 사실은 대답이 상당히
이제 약간 추상적인 감이 있는데 각 플랫폼별로 선호하는 그런 장르가 생겼거든요. 파고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로 밀고 있는 장르입니다. 아무래도 독자층이 10대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들 취향의 드라마 위주의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또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로맨스물이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각 플랫폼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PD들은 우리 작가님이 어느 플랫폼에 더 어울릴지 그 플랫폼에 맞는 작품을 기획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웹툰 플랫폼은 61개, 연재 중인 웹툰 작가도 1,9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넓어진 만큼 웹툰 PD의 안목도 넓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작품을 단순히 감상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석하는 능력이 조금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만화를 좋아하고 이 좋은 만화를 많은 독자들하고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곳은 기업의 또 하나의 사업체인 만화와 애니메이션, 웹툰을 교육하는 아카데미입니다. 내일의 만화가와 웹툰 작가를 꿈꾸는 수많은 수강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우리 용사들의 웹툰 작가로의 가능성을 알아보기로 했다는데요. 과연 웹툰 작가 데뷔가 가능할지 먼저 멘토를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잉 강사를 맡고 있는 권오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수업 중이라서 자리를 옮겨서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번엔 태블릿을 이용해 그림을 그려보기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클립스튜디오라고 해서 만화가 분들이 많이 쓰시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써보셨나요? 아니요. 써본 적 없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클립스튜디오를 이용하셔서 스에 나오는 캐릭터들 하나 고르셔서 그 캐릭터 팬아트 하시고 그거를 가지고 디지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해 캐릭터의 선 작업을 한 후 그래픽으로 채색 작업까지 하는데요. 캐릭터 그리기에서 크로키까지 용사들의 그림을 지켜본 멘토는 용사들의 그림 실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드로잉 실력만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 정도 단계, 그 정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타블렛은 조금 숙달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미흡하신 것 같아요. 멋있다. 진짜 어렵네요. 실제로 써봤을 때 처음에는 약간 멀미 나는 느낌? 작가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니까 이런 거 맨날 그리잖아. 나도 꼭 되고 싶다. 파이팅. 많이 하셨나요? 박범진 용사의 중간 평가는 어떨까요? 형태 잘 나오셨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더 자연스럽게 나오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역시 인체를 더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네요. 명함의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역시 캐릭터의 느낌이 확 살아납니다. 현 시대가 요구하는 트렌디한 만화, 웹툰 교육을 시행하는 기업의 아카데미. 기존의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혁신적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용사들과 같이 미래의 웹툰 작가, 만화가를 꿈꾸는 청년들이 내일의 꿈을 위해 작업을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제일 매력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시작한 지는 한 달 됐고 처음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시간을 충분히 들이면 언젠간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서 물고 늘어질 생각입니다. 네. 이곳에서 수강을 한 뒤 누군가는 대학 입학, 또 누군가는 웹툰 작가로, 만화가로, 애니메이터로 활동을 한다는데요.
그중 웹툰 작가 데뷔를 앞둔 신입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이주환 작가님이시거든요. 작가님 잠시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업 체험 나오신 우리 웹툰 장병 분들이시거든요. 아, 네. 같이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작품 준비하고 있는 신입 작가입니다. 네, 이주환이라고 하고 필명은 미스터리 쓰고 있는데 나중에 데뷔하면은 꼭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만화가로서의 길을 이러한 계기라든가 그런 게 있으신가요? 네, 애니메이션과를 나와가지고 애니메이션 제 거를 이제 만드는 게 이제 목표인데 만약에 이게 잘 되면은 이제 웹툰 작가 일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또 뭐 원래 원했던 그 애니메이션 작품도 네 계속 지금 생각 중인데 일단 잘 돼야 되겠죠 일단은 근데 그건 아직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학교가 어디? 학교는 저는 그 캐나다에 있는 그 쉐리던 칼리지라고 이제 거쪽에서 애니메이션과 나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많은 졸업하고 많은 제안들을 또 받았는데 한국에서 내 작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다 뿌리치고 왔어요. 되게 대단하시네요. 네, 아직은 후회가 안 되는데 언제 또 후회를 할지 모르죠. 일단은 지금 현재 그리시는 웹툰이 네. 그 준비하셨던 애니메이션 작품을 토대로 만드신 건가요? 네네네. 일단 시나리오를 스토리보드로 그린다는 느낌으로 지금 일단 쭉 그려보고 있습니다. 원래 애니메이터 하셨어서 그런지 웹툰 느낌이 되게 영상 연출 같은 느낌이어서 좋네요. 배경이 진짜 대박. 네. 배경 다 사진 찍어가지고 했어요. 와. 네, 배경 이거 이런 거는 이게 저희 집 근처인데 집 근처라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배경 올리고 그다음에 빛 넣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단 한 컷 작업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 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3D로 배경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3D를 만든 다음에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또 배경이라는 캐릭터를 올려가지고 그리고 있고 네. 요즘에 웹툰을 이제 그리기 이제 너무 쉬운 방법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이제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나 환경이 그렇게 보여요. 그 작가님이 어떤 방향으로 작품을 만드실지 궁금합니다. 제일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디테일 잡는 거 아무래도 요 그림 안에서 보면은 이제 약간 곰팡이도 있고 헤어드라이기 특 이 앞부분 약간 좀 녹아서 우그러져 있는 거 약간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게 배경이 여름인데 뒤에 겨울 코트 같은 거 자꾸 이렇게 그냥 걸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산다든지 이런 그림의 디테일은 약간 이런 거고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저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생각 안 하는 좀 지나치는 그런 생각을 좀 담고 싶은 게 있어요. 스토리만 좋다고 혹은 그림체만 좋다고 성공할 수는 없는 웹툰.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그림, 작품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작품이 연재되고 있지만 그 숫자보다 더 많은 도전자들과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웹툰 PD는 그 수많은 도전작 중 데뷔가 가능한 작품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PD 업무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작가분들의 이제 작품을 보고서 이제 평가하는 일인데요.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물이에요. 그래서 강점이 무엇이고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장르적인 특성 그리고 여러 가지 캐릭터적인 취향 이런 부분을 다 잘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미션은 이런 내용 작가분들의 작품들을 한번 보시고 한번 단순히 이거 재미있다 없다 이런 거를 떠나서 얼마나 이 작품의 매력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고 이 다음 부분을 궁금하게 만드는 힘 스토리의 그런 매력 같은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강점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구나 약간의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스포츠에 대한 네 그런 부분을 잘
이제 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 작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연재를 시작하셨을 때는 나이가 어리셨기 때문에 작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작화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느셨고 연출적인 면으로도 많이 이제 성장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네. 미색 작업 부분은 말 그대로 기본 바탕이 되는 색깔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색을 깔아주시는 건데, 네. 일단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웹툰 아카데미 강사이자 현재 웹툰을 연재 중인 권호준 멘토. 권호준 멘토의 미색 작업을 돕기로 했는데요. 엄청 빠르고 깔끔하게 된다.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중요한 작업일 것 같네요. 네, 중요합니다. 여기서 채색을 잘 해주셔야지 제가 나중에 명암 넣었을 때 그림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인물 하나가 완성되었죠. 네, 이렇게 하셔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이지만 매우 중요한 작업이고 쉽게 맡기지 않는 부분이지만 장병님들이 잘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특별히 맡기겠습니다. 잘해주실 수 있으시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펜선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채색, 캐릭터에 채색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시스턴트 분들이 도와주시는 미색 작업입니다. 주일에 연재하시다 보면 많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작가님 분들은 뭐 한 분 정도 계시고 많은 분들은 두 분, 세 분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칠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끝부분 처리가 잘 나오게 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을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빈 부분이 꽉 차버리죠. 그러네요. 네, 네.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네. 네. 아, 여기 부분에 색이 조금 더 들어갔네요. 여기 보시니까. 아. 네. 색이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제가 조금 더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 네.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나요? 그 페인트로 칠한 다음에 네. 빈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또 조금 어색하시니까 쓰시기에 네. 네, 그 부분이 아마 어렵지 않았나 싶네요. 네. 네. 나머지 부분은 깔끔하게 잘 칠해주셨습니다. 권호준 멘토의 펜이 닿는 곳마다 마술처럼 그림의 생동감이 넘칩니다. 채색을 입혔을 때는 이렇게 네, 색이 들어갔었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제가 네, 명암을 넣었었죠. 네. 예. 그림자 레이를 넣고 그림자 레이어 위에 효과성 같은 것들을 적용시켜주면 이렇게 캐릭터가 좀 더 완성됩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던 만화와 달리 웹툰은 대부분 스크롤로 내리며 보기 때문에 연출, 편집에 용이한 태블릿 PC 사용은 웹툰 작가에겐 필수입니다. 두 분 다 툴 사용이 조금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서 꼼꼼하게 잘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속도 면에서 속도가 조금 느리게 진행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네. 얼마큼 중요하죠? 미색 작업 한 거 넘겨주셔야지 제가 후보정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작업 너무 늦어지면 제 마감 늦어지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네. 마감이 늦어진다는 건 펑크가 난다는 거죠. 예, 네, 연주를 못한다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일단은 처음에 느꼈던 점은 두 분 다 생각했던 것보다 드로잉 실력이 너무 좋으셔서 네, 거기에 좀 깜짝 놀랐고 작업 사실 웹툰이라는 게 그림도 중요하지만 연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스토리랑.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더 보완하시면 두 분 다 앞으로 장래가 밝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두 분 다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래도 평소에 해보시지 않았던 그런 낯선 경험들을 하시느라 많이 좀 뭐 긴장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하게 이 과정을 하신 것 같아서 본인 제가 뿌듯하네요. 여러분들 제대하시고 나면 좋은 인연으로 다시 뵙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았던 부분은 이제 진짜 진지하게 이거를 막
그냥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작품을 대하면서 고민을 하셨던 그런 게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도 아직은 조금 그런 분석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PD라기보다는 독자에 가까운 시선이었다는 점인데 사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쉽게 스크롤을 내리며 보는 웹툰. 그 웹툰 안에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써서 완성한 작가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습니다. 웹툰 작가를 꿈꾸는 우리 용사들. 이번 체험을 밑거름 삼아 머지않은 미래에 독자와 작가로 만나기를 바랄게요.